죄가 무엇이냐를 제가 사실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래. 그럼 방금 태어난 아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 또는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선행 또는 악행을 두고 그거를 죄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인이다. 죄 안 졌어. 이 아기는 태어날 때 다 아직도 욕도 한마디 안 해봤고, 나쁜 짓 한 게 하나도 없어. 과식도 안 해봤고, 자,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죄라는 게 뭐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조건적이다. 인간이 왜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일까? 제가 우리가 병아리를 많이 부화시켜 봤어요. 아시겠죠? 병아리가 계란이 21일이 탁 되면 구멍이 빵 뚫리면서 이 병아리가 나오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 근데 이것들을 키워보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이 이제 병아리도 뉴스타트를 시켜야 된다고 사료만 먹이지 말고 어떻게 아주 싱싱한 채소를 이제 너무 크면 안 되니까 병아리 목에 걸리면 안 되니까 채를 쓰고 이래 가지고 병아리가 먹기 딱 좋게 이제 해가지고 주면요 사료보다 그 채소를 훨씬 더 좋아해요. 예,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이제 막 콕콕콕콕 집어 먹는데 어떤 놈이 조금 긴 거, 큰 거를 콕 집었잖아요. 그러면 이 놈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딱 집는 순간 도망가요. 도망가서 숨을 하고. 그러면 딴 놈들이 어떻게 하게? 막 뺏어 먹었다. 왜 여기 뭐 지금 많이 있는데? 그 큰 거. 이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힘든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왜 자기 중심적, 이기적, 욕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지 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정상적인 삶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이 생각을 죄라 그래. 아시겠죠? 그 죄 속에서 병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해서 지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이기면 교만해지고
그리고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예? 그러면서 벌 받지 않기 위하여 하기 싫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사람은 위선적이 되고 예? 그런 우리들을 병아리나 모든 것들을 그 조건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의 동산에 처음 창조했을 때는 무조건적 그렇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가 안 됐다 아니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서? 예, 네. 거기서 뱀, 뱀은 뭐예요? 용, 용은 뭐예요? 사단, 마귀. 사단은 누구요? 배웠잖아요, 여러분. 루스벨, 예, 네. 하늘의 모든 천사들의 천사장 루스벨. 엘이 뭐를 처음으로 주장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면은 안 되겠다. 조건적으로 피조물들을 다루어야만 이게 통제가 가능하지. 하나님처럼 이렇게 너무너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이거는 앞으로 큰 문제에 봉착하겠다. 우주가 통제 불능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어저녁에 질문했잖아요. 그 통제 불능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대책이 뭐냐? 그 대책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에서 조건적으로 통제 불능이 된 죄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답이 아니야. 이미 조건적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은,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조건적으로 태어나요.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태어날 때부터 조건적으로 태어나죠? 욕심쟁이로 태어나죠? 이기적으로 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죠? 그거는 유전자를 받아서 그래. 유전자가 이기적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담과 이브가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유전자는 아담과 이브의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탁 바뀌어버리면 그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유전자를 변질시키니까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도 어떻게 돼? 조건적이 되고 그래서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제 성경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조건적이 된 인간들은 그래도 1000년 정도 살아요. 960년 뭐 노아 같은 사람 뭐예요? 950년 이렇게 살다가 점점 살면서 어떻게 더 조건적이 되고 더 욕심쟁이 애들이 되고 그래서 요즘 이 세상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뭐요? 수천억을 가져도 어떻게? 다 자기들만 하고 나눠줄 줄을 모르는 이런 양극화된 사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양극화된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 양극화를 시키니까
온갖 비극적인 일들을 굶는 사람도 나고. 보세요. 이 세계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 아프리카 보세요. 막 굶어, 막 죽어. 근데 이쪽에서는 막, 그런 완전히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조건적 생각이라는 것은, 완전히 비정상적이고 양극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기적이니까, 옆에서 굶어 죽어도 관심 없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옆에서 굶어 죽어도 관심 없는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조건적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 무조건적 생각을 인간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받아들이면 이제는 나누어 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기뻐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 기쁨을. 그러면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면 마음이 기뻐 안 기뻐? 기뻐. 이제 이래서 이 양극화가 이런 이기주의적 이런 폐단이 해결이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기주의적 폐단은 뭐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즉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해결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줘.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그래 너는 많이 벌어라. 그리고 벌어가지고 어떻게? 그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라. 그렇게 되면 이게 최고의 이상적인 세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어떻게? 많이 벌어야지. 그래 너희들 많이 벌어. 그게 자본주의예요. 근데 자본주의에 뭐가 빠지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빠지면 이거는 오늘날의 이런 상태에 빠지게 돼.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날의 이런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무조건적 사랑이 다시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들어와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 그런데 그 방법을 사람들이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데 세상에 그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은 어디 가서 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극도로 악화되고 이것이 극도로 악화되어 가면서 자본주의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점점 뭐예요? 소수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점점 다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이거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분배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투표에 붙이면 누가 정권을 잡겠어?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지금 거의 망한 상태고, 응? 이제 뭐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 미국도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답이 아니고 뭐가 답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래서 참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를 못하니까 결국 이 세상은 점점 사회주의적으로 변하고 그것이 정의인 줄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직 진짜 정의는 뭐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이거는 자꾸 법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서 나누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딜다 벌어봐야 뭐 다 세금으로 가져가니까 안 벌란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서서히 망해가고 있다. 결국은 누가 다시 오시면 된다?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셔야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권이 옳고 나쁘고 이래 싸봐야 싸움만 되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진리가 있어야 돼. 진리. 진리.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왜? 뭐를 잃어버렸으니까?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이 세상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뭐 피할 길이 없어. 그래서 참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본가들 돈 잘 버는 사람은 막 불평하고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벌 준다 뭐 이러니까 시작할 때는 좋죠. 그러나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쇠퇴한다. 참 지금 미국도 지금 그 그런 식으로 이 사회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도화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와 이제 놀고 먹을 수가 있게 되었어. 이게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놀고 먹으면 어떻게? 반드시 타락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여튼 막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흘러가는데 네. 그건 여기서 스탑하고 그래서 이게 인간의 생각은 결국 끝에 가면 정치와 연결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자 그러니까 죄라는 것 자체가 뭐다? 조건적 사랑이다. 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그 조건적인 생각이 어떻게 인간의 생각 속으로 흘러들어 왔을까? 요거를 이제 추구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이런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수하든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가든 아담과 이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서 조건적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조건적인 생각을 그게 옳다고 생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이니까 그 유전,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받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받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 죄인으로서 세상에 태어났다. 선천적으로. 그러면 우리 죄인이라는 이 인간이 다시 그 유전자가 무조건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있을까? 안 있을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와야 돼. 그것이 바로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직 성령. 네. 성령이 들어오면, 자, 유전자는 결국, 무엇에 의하여 변해요? 뜻에 따라서 변. 자, 뜻. 시 뇌로 들어오고, 뇌에서는 뇌파가 생기고, 뇌파가 생체 전자파. 파가 되어서 결국 어디에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뜻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영이다. 영. 그렇죠? 영. 이쪽은 성령. 이쪽은 뭐예요? 악령. 이쪽은 정신님. 이쪽은 뭐예요? 잡신놈. 네. 그래서 성령은 진선미의 뜻을 넣어주고 악령은 진선미의 반대 뜻을 넣어줘가지고 성령은 긍정적인 뜻을 넣어주고 악령은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도 너럭바에 가서 누가 물을 쏟아는 걸 보고 오줌을 넣었다고 그거는 이상구가 그렇죠. 그거는 나쁜 영이 넣으신 거예요. 그렇죠? 물이 반잔이 있으면 왜 이렇게 반잔밖에 없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악령이 넣어주는 거예요. 야, 아직도 반잔이나 남았다. 이게 성령의 생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금방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가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이게 성령의 생각인가? 악령의 생각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이상구가 성령이 없었다면 그날 너럭바에서 어떤 사람이 오줌을 싸다 라고 생각을 평생 하고 살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금방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물을 쏟아도 쏟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박노진 씨가 저보다 성령이 더 충만한 거예요. 예, 네, 왜냐하면 물 쏟았다는 말 하기 전에 벌써 물 쏟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쏟았대요. 네? 저희들이 쏟고 왔다. 아, 쏟고 왔다. 그러면 좀 위로가 되네. 쏟고 왔구나.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영적 에너지가 이제 뜻으로서 이게 뇌파를 알파파로 바꾸고 그래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 네.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아, 감사합니다. 네. 이때 이제 회복이 유전자의 회복이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변해가는 거야. 네. 그러면서 유전자들이 켜지고 회복되면서 병도 낫고 그러면서 생명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숨진다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시키면서 완벽한 제품으로 네. 새로운 뭐야?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그게 이제 시나리오, 그게 하나님의 계획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왜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조건적 세상에 조건적 부모로부터 조건적 유전자를 받아서 이 조건적 세상에 태어나서 자꾸 어떻게 죽어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요? 하나님 때문이지. 왜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이고, 잊어버렸구나. 하늘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우주가 어떻게 됐다? 네, 분열됐어. 천은 하늘이고 지, 천지로 분열이 됐어. 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통일시켜야지. 여러분, 이게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한번 듣고 안 들으면 안 들은 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공부해야 돼. 그 통일시키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돼? 조건적이 진짜 옳은지, 무조건적이 옳은지를 어떻게 비교해서 나타내 보여줘야 돼. 그래서 조건적은 결국은 어디로 가고? 죽음으로 가고. 무조건적은 어떻게? 생명으로 간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래서 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실험. 그럼 실험을 하려면 실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인간을 여기다가 그 실험 대상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조건적이라는 것을 선택을 딱 하니까 아담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막 속상해 죽겠다. 고년이 말이야,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세상에 우리 말순 씨가 그러는데 본부장 보고 미웠대요. 전부 왜 미웠냐 그랬더니 너무 이뻐서 미웠대.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런 거를 죄성이라 그래.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질투심, 그렇죠?
그렇게 태어난단 말이야. 말세이가 그렇게 하라고 누가 가르쳐서 배워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병아리가 뭐 긴 거 물면 토끼라 이거 배운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유전자의 그 이기심과 욕심이 이미 어떻게 유전자가 그렇게 변질돼 버린 것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니까 그렇게 태어난 것이 정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 줄을 어떻게 몰라. 이제 이해가시죠? 몰라. 그래서 저도 옛날에 연세대학교 다닐 때 뭐가 죄인이야 죄인은 내가 뭐 도둑 남의 거 도둑질한 거 봤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는 그 기독학생회 학생들 회원들 우리 동기생들한테 닦아 세웠어. 뭐가 죄야 임마? 그랬더니 죄가 뭔데? 그래서 이 자식들이 대답할 줄 알아 몰라? 대답 못해요. 대답 못해요. 갓난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래?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 배워봐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요? 죄인 맞다. 그거를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랬다면 우리 친척들이 대개가 단명해요. 암으로 많이 돌아가시고, 그 뭐 60대 돌아가시고, 50대 돌아가시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돼버렸을 거죠. 그죠? 뭐, 벤츠를 못 타가지고 속상하고, 벤츠 옆에서 지나가면 뭐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래 살고. 그게 죽음이죠, 죽음. 그 죽음, 사망을 벗어나라. 그 속에서 계속 살면 유전자가 점점 꺼져가서 병은 더 많아지고 더 빨리 노화가 될 테니까 빨리 어떻게? 빨리 탈출하라는 거지. 어디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러면 어떡하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미 해 놓으셨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 실험을 해야 돼. 그렇죠? 실험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실험, 자, 여러분, 의학 실험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실험 동물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더 오래 살고, 이렇게 하면 병에 더 잘 걸리고, 이 새로 개발한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어떻게? 실험 동물이 필요, 생명체가 필요. 우리 인간을 그래서 여기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 어디에 우리를 창조했어요? 예, 네, 악령들을 다 보내놓고, 사단과 악령을 보내놓고, 우리를 여기다가 창조했어요. 그 사단과 악령이 우글거리는, 귀신이 우글거리고, 그러니까, 예, 네, 여러분, 무속이 우글거리는 거야. 네? 어두운 곳이야. 그곳을 뭐라고 부른다? 예, 악령들이 가두어져 있는 감옥, 그것이 지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지옥이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를 만들었으니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에 살고 있었다. 그것을 깨닫자 이 말이에요. 깨닫고 어떻게 천국을 내 마음 속에 이루자. 내 마음 속이 지옥이었어. 자,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되었다. 실험 동물로 태어났으니 우리는 다 뭐예요? 조건적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요. 왜? 사실은 사단 때문이지만은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또 어떻게 그걸 가만 놔둔 것도 사단을 칵 안 지켜버리고 그렇죠? 그걸 놔뒀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안하게 안 하게? 하나님은 지금 누구한테 미안하게? 이 지구상에 태어나게 한 인간들에게 너무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을 걸고 구원을 약속해야 돼요. 무조건적이라 해야 돼. 무조건적이라 해야 돼요. 왜? 그 실험 때문에 우리가 우주 통일을 위한 우리가 뭐가 되어 있다? 지금 희생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의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부터 뭐 한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 이미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일 각오를 하고 이 지구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를 우리 이 지구에 창조한 인간들은 다 죽을 테니까 그 인간들 죽는 거 하나님이 가만 놔두고 볼 수가 뭐예요? 없다. 왜? 누구 때문이니까? 자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부터 그 결심을 하고 그래서 창세 전부터 이미 자기 아들을 피 흘리게 하실 것을 결심하고 창조하셔가지고 결국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인간을 어떻게 다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이거를 좀 믿었다는 거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이란 게 태어나서 뭐 일평생 살다가 뭐 죽는 게 정상이지. 나는 죽어버리란다. 뭐 죽으면 흑돼버리고 뭐 그럼 끝나는 거지 뭘. 뭘 영생이 뭐 어쩌고 그래. 그래서 믿음이란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하선생도 뭐 끝나서 뭐 무덤에 들어가서 흑돼버리면 끝이지 뭐.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내가 영생을 하게 돼 있다고. 대박이 아니야. 대박이지. 대박.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다 인간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조건적이 되어 버렸나? 요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죄를 이렇게 조건적 생각,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그 생각 이게 죄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몰라요. 모르고 죄가 시작된 순간이 언제라고? 그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어떻게 따 먹었을 때부터 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 들었어, 안 들었어? 하나님 말 안 들었어.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 조건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왜? 따먹지 마라. 그런데 따먹었어? 그때부터 죄지. 그렇죠? 응. 그러면 그게 이제 아담이 따먹었어. 따먹은 아담이 낳은 자식은 그 따먹은 적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왜 죄인이죠?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행동은 뭐는 유전자의 영향을 미쳐도 생각 뜻은 유전자의 영향을 미쳐도 아빠 따먹은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따먹었다고 아담이라는 아빠의 아버지의 생각이 조건적으로 변했냐 안 변했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여러 번 하는데 오늘 한번 다시 해보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에덴의 동산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에서 생명나무가 있고 무슨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지난번에 잠깐 배웠죠? 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아시겠죠? 선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만이 어떻게? 선하시다. 근데 그거를 모르면 우리 인간들은 자꾸 뭐라 그런다고? 선, 이거는 악. 네? 아랍인들은 오사마 빈 라덴은 선, 미국은 악.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당했다. 미국 선은 뭐요? 미국이 선. 오사마 빈 라덴은 뭐요? 악. 이래가지고 엉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철저히 무선적이다. 자기중심적인 차원에서 선악을 분별해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이기심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선악을 진짜 안다면은 그놈 뭐만 알면 돼? 하나님만 알면 되죠. 왜? 하나님만이 선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 그런데 어떤 사고방식이 있느냐? 이거는 선이고 뭐예요? 이거는 악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건적이 되면 말 잘 듣는 거는 선이고 말 안 듣는 거는 뭐예요? 악이다. 그래서 악은 어떻게? 벌 줘야 된다. 이런 논리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부터 이제 생명나무는 무슨 나무요? 무조건적 사랑의 나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시작부터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선은 상 주고 뭐예요? 악은 벌 주고. 조건적이 돼버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다. 임의로 먹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에 관여하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즉 인간에게 무엇의 자유를 준다? 선택의 자유를 인간에게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박수 한 번이야. 그렇죠. 하나님은 갑질해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다. 너의 선택에 따르겠다. 선악을 알게 하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해요. 동산의 모든 동산이 어떤 나무? 모든 나무입니다, 여러분. 요거 기억하셔야 돼. 모든 나무 속에는 뭐도 다 포함되어 있어? 예외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나무 선악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이거를 잊어버리면 낭패야. 모든 나무라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모든 나무가 아니고 선악과는 못 먹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는 누가 정해주는 거다?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다. 예.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정해줘서요. 아니면 선악과를 포함한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네? 보시라고 뭐요? 모든 나무지. 그렇죠? 모든 나무. 응? 네가 어떻게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뭐요? 있으나 여기 문제가 돼. 있으나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삼성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돈 하고 살아가잖아. 제가 볼 때도 저 자식 저렇게 돈 하고 저렇게 밤새서 일하고 저러다가 병나면 큰일인데? 저 돈에만 욕심 부리면 저 안 되는데? 그러고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다 와서 아버지 나 이렇게 돈만 위해서는 못 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뭔지 내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구경을 좀 해야 되겠다. 맨날 회사에 처박혀가지고 공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 하고, 지금은 회사에 처박혀가지고, 이게 무슨 뭐, 가족하고 지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는 관둘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좀 더 깊이 알고, 경험을 좀 해보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버지는 뭐라 그럴까? 이 자식아 너 미쳤냐? 그런 아버지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고. 그렇죠? 저는 우리 아들이 만약 그러고 나온다면 야! 우리 아들 멋지다. 그렇지 돈이 다가 아니지. 응? 그래서 야! 1,000만 원. 이거 여행 경비로 보탰어라. 네가 저축해 놓은 돈도 충분히 있겠지만 아주 좋은 선택 결심을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배낭여행을 떠나 보내면서 깨름직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가 깨름직할까요? 북한이 깨름직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네가 배낭여행을 어느 나라로 가든 그거는 너의 뭐예요?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다. 그러나 북한은 안 갔으면 좋겠다. 왜? 재수 없으면 뭐예요? 죽는 수가 있다.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처음부터 먹을 자유를 안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야 멋진 하나님이지. 내가 정해주지. 이런 나라는 가고 이런 나라는 가면 안 돼. 그런 권위주의적인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다. 너에게 근본적인 뭐예요? 선택권, 자유선택권은 너에게 있지만 아빠 생각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에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과까지도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 죽는다. 내가 너 죽는 걸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니 먹지를 그거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최종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래야만 여러분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무엇을 주신 분이다? 자유 선택권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 이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먹는 거 결정해 주네? 이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노예가 돼버려요. 조건적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따먹지 말하는 거 먹으면 벌 주고 먼저 그런 식으로 그 다음 성경을 다 조건적으로 해석하는 심각한 함정에 빠지게 돼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각 교회에서 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부터 시작해요? 네. 선악과 나무는 따먹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벌 줄 것이다. 이런 사상으로부터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견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아시겠죠?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는 말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네. 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 따옴표 이런 거 있어. 아시겠죠? 이게 좋아요, 저는. 그 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어떻게 따옴표로 자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요? 따옴표가 여기서 끝나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말, You are 뭐요? You are free. 너는 뭐요? 자유롭다. 이야! 할렐루야. 이거요. You are free. 우리는 이 자유를 별로 못 누려봐가지고, 자꾸 시킨 대로만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시킨 대로만 하면 어떻게 칭찬받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You are free가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감동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You are free. Free. 자유다. 뭐 하는데 자유다? 먹는데 자유다. To eat. 먹는 일에 자유다. 무엇을 먹는데? From. 무엇으로부터? 어떤 나무든 any tree. Any tree. 어떤 나무든지 상관, 뭐요? 없이 네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래 놓고, 그러나, 네가 먹으면 죽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놈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먹은 것 때문에, 뭐요? 죽을 수 있다. 그게 조건적인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알겠죠? 그렇죠? 자, 요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 가면, 드디어 여호와 지으신 들짐승 중 뱀 사단이 나옵니다. 조건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단이 나왔어. 그래서 사단은 이미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기 전에 이 지구에 뱀은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왜 여기 와 있어? 하나님이 여기 보냈으니까. 예. 뱀이. 그래서 여기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누가 와 있어? 예. 뱀이 타 있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창조하기 전부터 이 지구가 창조될 곳이 어떻게 돼 있다고? 땅이 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돼요.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면 어떻게? 빛이 있어야지. 빛이 없어. 그리고 뭐예요? 혼돈.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이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혼돈이 있대. 이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반대편 세력이 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어떻게 가두어져 있는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공허해. 그리고 그둠, 혼돈. 네. 그래서 이 빛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뭐예요? 드디어 빛이 있으라. 그 말은 내가 이 조건적인 이 사단, 악령들이 와 있는 곳에 빛, 생명,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빛이 있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누굴 창조해? 인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빛과 뭐요?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게 돼 있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인간이 이제 드디어 선택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자, 요한, 그 이제 뱀하고 인간이 만나는 겁니다. 누구와 만나요? 여자와 만나. 이브에게. 그래서 뱀이, 여기 보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왜 성경이 이렇게 시작할까? 뱀이 인간 여자를 어떻게 속일 것이다. 라는 예고편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강교한 존재는 항상 상대방을 어떻게 속이니까.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인간 여자에게 어떻게 속이려고?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 자유를 주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그래가지고 이 인간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자유를 주지 않는 조건적인 분으로 믿으면 결국 그 인간은 누가 옳다고 믿는 거나 마찬가지요. 사단이 옳다고 믿는 거나 마찬가지. 이것이 사단의 목표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고 묻습니다. 카 요거 강조해. 물으면서 뭐라고 물어요? 아주 어떤 표정으로 묻냐고 하면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참 안 됐다. 어째 그렇게 이렇게 돼버렸냐. 어? 그러면서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이렇게 맛있는 과일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뭐예요? 그 중에? 좀 읽어보세요. 모든 한 나무도 뭐예요? 모든 나무의 실과도 한 나무도 너희들에게 먹을 자유를 주시지 않았지. 참 너희들 정말 운도 더럽게 붙다. 어쩌다가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의 자유도 주지 않고 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도 먹으면 안 돼. 그런 하나님이지. 그 사단이 거짓말이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먹으라고 한 하나님인데 그거를 180도로 어떻게 돌려가지고 하나도 먹지 말라 그러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먹고 싶을 때마다 어느 나무를 먹고 싶을 때마다 다 일일이 하나님의 뭐 허락을 받아야 되게 그렇게 돼 있지? 너희들 참 불쌍하구나. 이랬어요.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네. 뱀아, 너 어떻게 그렇게 해?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냐? 그거하고 정반대야. 하나님 뭐예요? 모든 나무를 어떻게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셨다고. 그러면 되는 거를 이 여자가 그렇게 대꾸를 하지 않아. 여자들은요, 저는 여자가 아니지만 여자들은 대화를 좋아해. 만약 여기 이브가 이 뱀 보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대화가 아니고 뭐가 돼버려? 논쟁이 돼버려. 그래서 여자들은 논쟁을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논쟁을 하면 대화가 어떻게 결국 끊기게 되니까 여자들은 이 대화를 즐기고 자꾸 길게 또 길게 끌어 나가는 것을 참 좋아해. 그렇죠. 전화, 여자 전화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 남자들 생각에는 그 별 중요한 얘기도 하나도 아닌데, 그거를 자꾸 막 계속하면서 그렇게 즐겨. 그러니까 왜 그래요? 여자들은 사랑을, 대화를 통해서 뭘 나누는 거요?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브가 뱀에게 말하되,
뭐라 그랬어요? 동산 뭐?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서부터 이 여자가 하나님이 한 말하고 어떻게 다르게 말하는 거요? 뭐가 달라요? 모든이 빠졌잖아요. 그럼 이 모든이 빠지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줬다는 말이야, 안 줬다는 말이야? 안 줬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딱 죄를 짓는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중에 한마디라도 뭐예요? 죄하는 것도 죄고 또 뭐예요? 더하는 것도 죄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뭐예요? 수 있으나 이 말은 먹을 수 있다는 말은 자유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요. 자유 없다는 말이 허락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먹을 수 있다. 허락 받을 필요 없다고 얘기할 때는 뭐라고 말해야 돼? 우리 마음대로. 우리 선택대로. 그거를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은 100% 자유 선택권을 줬는데 여자가 이 뱀한테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자유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확 줄어버렸어. 왜? 뱀이 뭐라 그랬으니까. 이 동산 모든 나무를 하나도 뭐예요? 먹지 말라고 했다며? 아이고 이거를 어떡하지? 너희들 힘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랬더니 여자는 뭐예요? 다 못 먹게 한 건 아니고 선악과만 뭐예요? 못 먹게 했다. 하나님께 못 먹게 한 게 아니잖아. 먹을 자유, 선악과 먹을 자유 줬어, 안 줬어? 줬어요. 네. 여러분이 지금 죄 지을 선택권 있어, 없어?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동산 모든을 뺏고, 여기는 뭐요? 실과를 먹을 자유를 주셨다는 말을 빼먹고 우리가 뭐예요? 허락하시면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거 확실합니다. We may eat. May는 허락받으면 먹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뭐라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하나님 만지지 말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만지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까이 가야 돼.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근처도 못 가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어떤 분으로 만들어버려? 예, 네. 전혀 자유, 근처에 갈 자유도 없어, 우리는. 조건적으로 만들어버려. 네. 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먹지도 말고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더라. 아. 만지기만 해도 너희가, 먹기거나 만지기만 해도 너희가 어떻게 해? 죽을까 하느라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 뭐라 그러는데?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완전히 변질시켜서 안 지켰어요. 이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됐어? 죄가 시작돼. 이 순간부터 유전자는 조건적으로 사망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먹게 됐냐? 자, 반드시 죽는 건 아니니까 먹어도 뭐요? 죽는 건 아니에요. 그 사단이 속입니다. 그거 먹는다고 죽을 줄 알아? 나는 벌써 뭐요? 그거 따먹었어. 나 죽어서 안 죽어서? 안 죽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거 따먹는다고? 어?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안 죽는 거를 죽는다고? 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불과하지. 자,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은,에는 등 돌려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 했다. 안 죽는 걸 뭐예요? 죽는다고 했다. 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식에 나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도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죽지도 않은 거를 먹으면 죽는다 켰다. 그렇구나.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먹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하게 되었다. 생명은 떠나고 무엇이 지배하게 되었다? 사망이 지배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기 없었다면, 지구에 와 있지 않았다면 인간이 죄를 지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이곳으로 보내놓고 여기다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인간은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속아 넘어가서 병들기 시작하고 늙기 시작하고 죽기 시작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팽개칠 수 있어요? 없죠. 인간이 얼마나 억울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쟤들이 나 때문에, 그렇죠? 이 하늘의 전쟁 때문에. 그랬으니 얘들이 사망을 선택하더라도 다시 어떻게 생명을 줘서 살려야지.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우리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그것이 그 결심을 나는 너희들을 꼭 구원할 거야 라는 결심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별명이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이것만 보고 끝납시다. 에베소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꼭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 구원의 복음을 먼저 뭐예요? 듣고
그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또한 어떻게 믿어. 믿어. 자, 듣고 그 다음에 뭐? 믿어. 무엇으로? 약속의 성령. 성령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별명이 뭐라고? 약속의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셨다는 말은 뭐예요? 도장 찍었다 이 말입니다. 도장 찍었다는 말은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말은 뭐예요? 좀 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한번 해보소. 결제 났다 이 말이야. 결제 났다. 결제 났다고. 할렐루야. 그렇죠? 인치심을 받아. 예.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이 대박을 감사하고 살 때 그 기쁨이 충만하면서 생기가 충만하면서 유전자가 회복이 되어가면서 치유받고 나중에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어. 되도록 결제가 뭐요? 나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하게 된 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조건적 생각이다. 그 조건적 생각 때문에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 이기적, 욕심쟁이들이 되고 그러니 맨날 경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이 죄 속에서 병이 들게 되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가 U턴해서 들어가면 생명이 와서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우리는 결국 영생하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다 불어야 구원해 주겠다는 거기에 조건을 걸 수가 없는 입장이야. 아시겠죠?